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 쉬없게 하시고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둠 영호 곧 밝게 하소서 곧 밝게 하소 이 세상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주님이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일찍 새벽을 깨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지금보다 100배나 열심히 뛰더라도 방향이 올발라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을 향하여 비록 기어가더라도 때로는 지친 다리를 꿰며 느린 걸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저희가 주님의 길 바깥에서 다름질하기보다 주님이 정해주신 길 가운데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왔사오니 은혜를 구하러 온 저희가 공수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아침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성도 드립니다. 주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는 온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풀어졌다가 또 추워질 것인데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삶 잘 살게 하시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석하시사 또한 이 자리에 좌정하시사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앙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영혼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2장 5절을 봤습니다.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비록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약속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믿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꺾지 아니하면, 자신의 아집을 꺾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쌓인다 했습니까? 심판이 쌓인다 했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쌓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자세만큼 나쁜 것은 없어요. 안주하는 즉시 우리는 타락합니다. 우리 다윗이 총 세 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고 드디어 이제 안정될 때, 이제 요압에게 다 맡겨도 되겠다, 이제 나는 좀 물러나도 되겠다 안주할 즈음에 바로 그가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분 앞에 진노가 쌓인다. 이 명쾌한 개념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6절부터 11절은 바울의 이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바울이 설득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딱 나오면 루터가 특별히 이런 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성경은 성경이되 지푸라기 서신이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를 딱 보면은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 서신과 야고보의 서신이 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바울이 6절부터 11절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 믿느냐? 그러면 지속적인 선행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주어라. 네가 예수께 접붙임 바 되었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네가 참으로 예수 나무에 접붙임 바된 가지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런 것도 없으면서 남이나 판단하고 앉아있는 너 무엇이냐?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정리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나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는 주님이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다시 한번요.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죠? 근데 심판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신자는 심판 날에 상을 받잖아요. 그죠? 신자는 주님 앞에 우편에 선 신자는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칭찬과 또 책망과 존귀를 받을 거예요. 그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으로 너 뭐 했느냐? 많이 행한 자는 주님이 크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 행한 것으로
정죄를 받지요. 내가 너에게 은사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여러 환경도 주었는데 너 그것으로 무엇하였느냐? 우리는 이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저녁에 마태복음 17장까지 녹음을 하였는데 특별히 16장 27절에 주님이 무시무시한 개념을 말씀하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천사들이 추수꾼이잖아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표정 어두운 사람에게 좀 밝은 표정 지어주고 이러한 작은 것들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무엇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나라에도 영생교라는 이단이 있지 않아요? 결국은 구원파랑 같은 겁니다.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교주만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생이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요? 참고 인내가 나오죠. 성경의 영생과 구원의 개념은 한 번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인내함으로 견지하여서 열매를 끝까지 맺는 사람에게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여 진실로 믿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처음 믿었을 땐 별로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초신자한테는요. 기도 응답도 많이 해주고요. 아주 극진히 사랑해 주죠. 근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아, 이제 자기가 원치 않아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을 텐데 잘 견뎌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여 즉 믿었다 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 구한다는 말은 계속 구한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영광이 아닌 거, 존귀하지 않은 거, 썩는 세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추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형제를 막 비판하고 그렇죠? 참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세상 추구하면서 나는 괜찮아. 아유, 저 못난 것들. 비판이나 하고 앉아있는 철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요.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대로 살아가는 제자도가 상실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도,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는 제자도. 이 6절,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제자도를 알려주어요.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이 대조되죠. 처음 믿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반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험담이나 하고 성경은 안 보고 일간지나 세상 풍문이나 읽고요. 불의를 따르는 자,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너의 행함을 좀 돌아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을 짓는 거 자금의 한국교회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 곤고 있으리니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이 또 대조되잖아요. 그렇죠? 7절, 8절 대조, 9절, 10절 대조인데 9절에서 먼저 선, 부정, 먼저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10절에 긍정적인 걸 얘기해요. 그죠? 둘 다 책임을 강조하는데 부정적인 걸 먼저 얘기해요.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구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뭡니까? 유대인 너희들 조심해 이거예요. 유대인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야. 자신이 영생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 너희부터야. 먼저 너희부터. 유대인 너희 특권 있는 너희들 너희들이 먼저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 조심해 이겁니다.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잘 들어야 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희들의 집에 성경이 몇 권이냐. 내가 너희들의 집에 냉장고에 그리고 싱크대에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 너희들에게 특권이 있어. 특권이 있는 대로 의무를 행해야 돼. 선을 행해야 돼. 아프리카에 있는 똑같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먹을 거, 마실 거, 당장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 따르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 할 수 있는 네팔에서도 너희들보다 특권이 없는 자들, 너희보다 못나서 그러느냐?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특권받은 너희들, 건강이든 재물이든 나라의 안정이든 특권받은 너희들 정신을 차려라. 그 특권으로 뭔가 남겨야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뭐 불평하겠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이에요. 우리는 남길 게 많습니다. 70이 되어서 아니 80이 넘어서 그제서야 그림을 배워 90세에 작품전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 긍정이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너희 특권 있지? 너희 특권을 가지고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 약속대로 이룬 것이니까 상이 있을 거야. 제가 10대 시대 때 이 말을 읽을 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맨날 유대인만 사랑하고 약간 이 저항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곱씹어 볼수록 아, 주님이 특권 있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바울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라 그랬어요. 팍스란 말은 피스예요. 로마의 평화시대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평화시대가 되어야만 바울이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 최대의 참사를 할 수 있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선교가 올스톱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쫓겨났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 다 추방당했어요. 뭔가 학문이 발전하고 기독교의 교리가 발전하고 교회가 융성하고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팍스 로마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지난 19, 20세기, 특별히 20세기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였어요. 미국이 경찰 역할을 그나마 해서 세계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그죠? 예. 근데 언제까지 이 평화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특권 준 미국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요. 자국의 이익과 우월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를 그대로 따라가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크면 장땡이에요. 돈이 많고 머릿수가 많으면 장땡이에요. 암암리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특권 줬는데 더 큰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한국 교회도 뭐 했느냐? 돈 자랑만 했지. 뭐 했느냐? 우리 성도에게도 그렇게 물으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성경에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건 얼마나 허름하건 그 중심을 보세요.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좀 돈이 있고 건강이 좀 괜찮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연줄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마음으로
특권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알곡이 실하게 맺혀있는 벼이삭이 고개를 푹 숙이듯이 은혜를 받을수록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신구약 주석을 이제 동양 최초로 또 한국 최초로 다 발간해서 발간 이제 기념을 하고 또 성형을 축하한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을 때에도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특권이 있을수록 우리가 가진 게 있을수록 더 회개할 게 많은 겁니다. 이 개념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나 주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9절 10절에 반복되는 말 기억하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 무슨 특권층에 속해 있고 무슨 큰 교회에 속해 있고 잘나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엑스레이 기사가 속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보셔요. 우리 예수님 보셔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고 다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자도 있었으니까요. 각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뭐 비교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됩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쓸 때 한국 교회가 살아요. 우리가 100만 명 가운데 한 명 못 떼어줘도요. 우리가 큰 돈을 남북통일을 위해 희사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오늘도 뭔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선다면 예수 십자가 붙들고 제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줄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갚아줄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특권 있는 자에게 책임을 요구하셔요. 각 사람을 주목하여 보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남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피곤해 있어요. 속히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작은 나라 아니어요? 하지만 복음 전함으로 열방을 섬기는 큰 나라를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기도할 수 없습니다.